우리가 무조건 띠의 궁합으로만 궁합을 본다면 우리 애동제자나 다른 선생님들 나 한마디 할게. 공부 좀 더 해. 저 아들을 뱃속에 복중에 딱 이렇게 임신한 저 상태에서부터 남편이 바람이 나. 엄마의 목을 친 거야. 띠로서 궁합, 오행의 궁합, 그 다음은 전생의 궁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, 이거 질문 좋다. 내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 남편과 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 새끼 나가 돼졌으면 좋겠다는 자식이 있고 그냥 시집장가 보내려면 뺏기는 것 같고 아까워 죽는 자손이 있잖아. 왜 그럴까? 신기하죠? Why? 우리가 무조건 띠의 궁합으로만 궁합을 본다면 우리 애동제자나 다른 선생님들 나 한마디 할게. 공부 좀 더 해.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무조건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원진이 들었고 상충이 들어서 안 돼. 이거 되게 유치한 점사야. 왜냐? 엄마 아빠가 동갑이 아닌 경우는 엄마하고 더 맞는 자손이 있고 아빠를 더 따르는 자손이 있고 그건 합의가 들어서 그런 거고 그 중에 띠로만 합의를 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뭐 술 먹으면 개패듯이 패고 중내산에 살림 다 때려 부셔도 평생 그래도 사이좋을 때 물고 빠는 게 또 있잖아. 이게 어떠한 의미를 하냐면은 띠로는 기본적인 거를 맞춰보죠. 근데 살이 딱히 안 들었다. 근데도 사이가 안 좋아. 아, 우리는 자식하고 원진이나 상충이 안 들었는데도 내 자손은 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그건 오행을 또 봐야 됩니다. 띠만 보는 게 아니야. 그거는 남녀의 궁합이나 부부의 궁합이나 자식 부모 간의 궁합에서도 띠 궁합과 오행의 궁합 두 가지를 다 보고 시를 봅니다. 그 해에 태어났지만 일진. 토끼날에 태어난 잔나비다. 그걸 다 들여다봐야 돼. 그래서 상당히 궁합이라는 것은 다방면에 다각도에서 들여다봐야 정확도가 더 디테일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애기씨들 꽃님도 그냥 단순하게 어디 책받침에 보니까 박하고 범하고는 원진이고 상충이고 안 좋아. 그거 되게 유치한 거야. 안에 들어가서 일진.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아들을 뱃속에 복중에 딱 이렇게 임신한 저 상태에서부터 남편이 바람이 나. 그럼 그때부터 이 자손은 엄마의 목을 친 거야. 왜? 엄마는 피해자니까. 엄마 아빠가 다 뭐 집안이 풍파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둘 다 피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실질적인 아픔을 직격타로 맞은 건 엄마잖아.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너를 양육을 하는데 너 가자마자 네 애비는 바람이 나서 아주 작은 마누라를 대놓고 동네에서 넘사시러워 막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. 자손이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무당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목을 친다.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목을 치고 들어온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또 다른 형태는 얘를 갖고 나서부터 갑자기 남편 사업이 망가지고 뭔가 길바닥에 나앉고 막 재물의 파괴가 바바박 들어와. 이거는 엄마 아빠를 다 친 거지. 궁극적으로 아빠의 금전의 운을 쳤지만 엄마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니까 두 부부가 민폐를 본 거예요.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? 띠로서 궁합, 오행의 궁합, 그 다음은 전생의 궁합입니다. 왜 이런 경우 있을 거야. 우리 애기들 뭐 자기 눈에는 되게 궁합이 좋아. 예를 들어 닭하고 뱀하고 용하고 이런 거는 합의가 들어있거든. 근데 둘이 중내산에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만나면서 망하고 그러면 선생님 제 눈에는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분명히 궁합이 좋다는데
아니 뭐이 둘이 만나 갖고서는 내일 관세 소송에 뭐 재물 손괴가 들어오고 뭐가 문제예요? 오행을 보세요. 오행을 보고 띠를 보고 그 다음은 전생의 궁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고 받는 세월이 있어야 되고 주고 받는 부채의 탕감이 있다 보면 그 깊은 뜻을 알게 돼요. 그래서 어느 자손이 태어나느냐에 따라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흥할 수 있는 자손들은 일단은 띠에서 원진과 상충을 피해 가야 돼요. 집을 장만하고 애를 낳자. 우리 1, 2년만 더 즐기다가 그때 가서 육아를 하자. 이럴 때는 그 해가 무슨 띠인가를 계산을 해서 적어도 그 아이를 이번 연도에 임신을 해서 열 달을 품고 태어나야 되니까 내년 안에 태어나면 내년에 띠가 나랑 맞아. 남편하고 맞아.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아? 그래야 자손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은 의미를 갖고 제왕절개를 아예 하시는 엄마들이 많아요. 산모가 산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저는 수술해서 애를 낳는데 미리 태어나는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하고 그냥 수술해서 그게 개 팔자가 되게끔 엄마들의 추세가 이거는 21세기니까 가능하지. 조선시대 같으면 뭘 제왕절개가 어딨어. 또 전생의 궁합이 뭐예요? 콘텐츠 보다 보면 뭐야 또 새로운 거 나왔어. 전생의 궁합은 뭐야? 댓글 이빠에 달리겠죠. 전생의 궁합은 예를 들어 우리 PD쌤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서 내 담당 PD쌤이 된 거야. PD쌤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. 서로 그냥 상생을 하고 비즈니스 관계지만 전생을 다 들여다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칼은 안 들이댔다는 거죠. 무난하게 가는 거죠. 이거는 그냥 나 같은 영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인한테 주는 힌트야. 저 사람하고 저 과장, 저 부장, 저 대리하고 나하고 그냥 무난해. 그러면 적어도 전생에 저 사람이랑 나랑 왼수는 아니었다야. 두 번째, 일방적으로 나를 이용을 해. 그 부장이 내 아이디어 훔쳐가고 지가 칭찬받고 지가 승진하고 막 그런 새우젓 같은 상사들이 있습니다. 그런 애들을 보면 아 내가 전생에 얘한테 아픔을 좀 줬구나. 그때는 어느 선까지는 감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손절을 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 편안하다는 거야. 그 정도면 빚 깠다라고 계산을 하면 돼. 그리고 우리가 엄마랑 나랑 아빠랑 나랑 이렇게 했을 때 전생에 꼭 부부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내가 부모고 아버지 엄마가 내 자식이었을 수 있고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 알 수 없는 인연인데 무엇인가가 죄로 인해서 엄마 아빠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자손을 무조건 구박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하고 운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거를 강제로라도 이어줄 수 있어. 그러니까 무당이야.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돌팔구를 뚫으세요.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여름 되세요.